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. 발효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그런 미생물을 사용을 하십시오. 그러면 일단 발효가 잘 됩니다. 근데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실제 99%입니다. 그 역할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1% 미만이죠. 예, 그래서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미생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. 예, 근데 그래도 또 발효를 잘하는 비법이, 너만의 비법이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. 오늘 그분을 위해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이 미생물을 대하잖아요. 예, 이거를 이게 이제 발효하는 미생물입니다. 유원 플러스 균이라는 겁니다. 유원 플러스 균인데, 그러면 이 똑같은 미생물을 가지고 똑같은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발효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잘 된다고 막 완전히 그냥 뭐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극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조금 되네,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제 그분들의 그 차이점, 그걸 제가 일일이 뭐 꼬집고 뭐 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근데 자, 여러분들이 발효 종자균이랑, 어차피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랑 그냥 더불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균을 대할 때, 이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할 때, 또 이걸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발효 음식들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, 그걸 오늘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제목이 미생물, 이제 발효 미생물이죠. 발효 미생물은 여러분께 시집 온 새색시 같습니다. 이제 새색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는 이런 이제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노총각이 있습니다. 나이 한 40대도록 결혼을 못했어요. 예,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. 새색시를 얻었어요. 예, 얼마나 좋겠습니까? 뭐 위로 봐도 좋고, 밑으로 봐도 좋고, 그리고 뭐 뒤로 봐도 좋고, 또 눈 감아도 좋고, 눈을 떠도 좋고. 그러니까 뭐 보면 또 뭐 좋아서 얼굴이 희죽희죽합니다. 자, 그러면 그 새색시를 대하는 노총각의 행동이나 말, 그다음에 표정, 마음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? 극진하겠죠. 네, 조금만 비틀거려도 혹시나 다칠까 봐서 옆에 그거 하고, 그리고 물에 손만 넣어도 뭐 자기가 뭐 먼저 가가지고 막 이제 설거지 같은 것도 대신 해주고, 그리고 약간만 무거운 것만 들어도 지가 가서 번쩍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. 그렇게 완전히 뭐 공주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, 왕비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제 새색시를 이렇게 떠받들죠. 자, 미생물을 발효 종자균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. 그런 마음으로.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제 20년, 30년, 40년 뭐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새색시가 이제 새색시가 아니죠. 헌색시가 됩니다. 그럼 보면 괜히 미워요. 네, 서 있는 것도 믿고, 앉아 있는 것도 믿고, 밟는 것도 믿고, 아, 색시가 아니고,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랑을 볼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보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갑다, 나가면 나가는갑다, 뭐 그런갑다 해가지고 이제 이 뭐 천덕구르기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이제 색시를 대합니다. 자, 그래도 뭐 이제 우리가 그 사이가 조금씩 이렇게 금이 가죠. 뭐 있는 동 마는 동 맨날 때 되면 밥이나 차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투박이나 주고 뭐 이래서 하면 색시가 이 기분이 나쁘죠. 그러면 당연히 신랑한테 이제 잘 안 대합니다. 이제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를 그거 할 수 있어, 이래 가지고 조금 이제 삐낍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을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. 새색시 대하듯이 이 발효 미생물을 가지고 음식을 발효를 하면 당연히 잘 됩니다. 근데 이제 한 몇십 년 살은 자기 이제 부인 대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발효를 하면 발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안 되죠. 예, 간단합니다. 똑같은 발효 종자균이에요. 똑같은 색시입니다.
똑같은 색신데 처음에 이제 시집 왔었을 때는 막 좋아서 그렇게 죽다가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된 거 이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런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. 발효 자르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. 새색시 대하듯이 이 미생물을 대하세요. 예, 그리고 그러면 발효 분명히 잘 됩니다. 근데 혼색시 혼색시는 없죠. 널 새색시입니다. 여러분과 같이 사는 그 사람은 널 새색시입니다. 여러분이 모를 뿐이죠. 예, 여러분이 발견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뿐이지 널 함께 사는 사람은 새색시입니다. 새로운 사람이에요. 널 새로운. 저는 뭐 이제 그 아침마다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명상이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이제 명상하고 이제 와이프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새로운 사람이랑 저는 사는 것 같아요. 이 완전히 뭐 저기 제가 매일 그 장가가는 건 아닌데 오늘도 좀 새롭게 보이고 어제도 새롭게 보이고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보입니다. 그리고 미생물을 발효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발효를 하게 되면 절대 발효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. 네, 근데 막 치어받고 투박하고 뭐 그냥 같은 말도 틱틱해서 이러서 하면 얘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합니다. 네, 자 이제 발효 잘하는 방법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를 공개했습니다. 이건 굉장히 비법인데 저만의 비법인데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과감하게 공개를 했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